일단 졸업한다는 게 너무 믿기지도 않고 졸업식도 이렇게 한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잘 끝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되게 큰 축복인 것 같고 다 너무 감사하고 아니 그래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좋은 분들 많이 뵙고 그랬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던 4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먼저 졸업 소감으로는 안 끝날 것 같은 12년이 끝나서 후련한데 막상 대학을 가면은 다시 오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정말 감사했고 저 같은 애들 가르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. 일단 뭔가 오늘이 올지 몰랐는데 이렇게 졸업하는 날이 와서 감회가 새롭고 뭔가 사실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뜻깊은 감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 사실 힘든 점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서로 힘을 주고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대학에 가서도 JCS가 어쨌든 제 고등학교니까 모교니까 같이 잘 좋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저도 그런 좋은 example이 되는 그런 졸업생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이제 JCS에 2015년 2월에 들어왔는데 정말 이렇게 뭔가 익숙함에 넘어서 제2의 집 같은 곳이었는데 이렇게 떠난다니까 좀 기분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다시 오겠지만은 이 학교 다닐 때 느낌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섭섭하기도 하죠.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또 잘하고 미국 가서도 제가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야죠.